자, 주식주포의 주가 만든 계산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주포의 주가 만든 계산기는 주가가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이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주포가 일단은 실패를 하면 조정파동까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 세력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를 실패를 하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반등을 우리가 수익으로 쟁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 받는 계산기에 성립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고가 권역에서 세력 이탈이 없어야 되죠. 세력 이탈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주식주포가 아직까지 이 차트 안에 녹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트 안에 녹아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락하는 중간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는 이미 반등이,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앞서 방송했던 것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한 5개만 해보고, 6개만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 한 6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방송에서 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지겠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가가 99,101원, 그 저가는 57,498원, 요거를 입력을 합니다. 주가 받는 계산기에. 있으면, 자, 심플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리에서 주가가 57,498원이죠. 거기에 반등이 73,400원. 자, 그리고 그 위에 자리 가격이 83,200원이에요. 83,200, 83,300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1차에 대한 반등 자체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죠. 그럼 이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자, 요런 자리까지 올라온다 했죠. 그 자리에서,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 어때요? 딱 닫히죠? 왜 닫히는 거예요? 요게, 얘네들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기합니다. 움직이다가 또 닫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없다면, 요게 없다면, 왜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는지를 몰라요. 근데 앞서 주가 받는 계산기가 83,200원을 가리켰기 때문에, 요 자리가 올라오고, 또 빠졌다가, 자, 요렇게 맞고 빠지죠. 그럼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했겠죠. 1차, 2차. 그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할수 있었죠. 그죠? 여기에 대한 하락이 반등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요거를 68,000원에 샀다면 8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주가 폭도 상당히 나오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 또 다음 종목으로 뭐또 계속 이어서 뭐 하림 같은 종목고, 앞서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5,550원에서 이렇게 2,921원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반등이 얼마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올라타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더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고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5,550원. 하단이 2,921원. 그러니까 3,925원 떠요. 그죠? 3,925원. 자, 3,925원 이 자리가 뭡니까? 네? 결국에는 이 3,510원에 우리가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면 몇 퍼센트 먹는 거예요? 10% 이상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샀다면 우리가 20% 먹는 거죠.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자, 보이십니까? 이 자리까지 딱 치고 내려가죠. 얘들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 걸리는 겁니다. 자, 여기 또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걸리는 거죠. 걸리고 빠지는 거죠. 걸리고. 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럼 뭐 우리가 어제 좀 올랐던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도 요거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게 반등이 나오는데 더 올라간다. 어제 더 올라갔고 일단 어제 5% 먹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요거는 고가가 얼마입니까? 5,320원이죠. 왜 제가 이걸 알 수 있었느냐? 5,320원이고 저가는 2,555원이에요. 자, 얼마예요? 3,615원이다. 그죠? 요 자리를 3,615원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응? 그 위의 자리는 4,270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움직이다가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벌써 튀면서 먹었겠죠. 근데 이 자리에 윗꼬리가 딱 달렸죠. 17% 먹을 수 있었죠. 거래량도 터지는데 왜 이거를 요 선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뭐 이게 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3,615원이 있다면 아 우리가 여기까지 1차 목표 이익 실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또 못 들죠. 중요한 자리라는 거 얘들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 우리랑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뚫었죠. 거래량을 실어서 또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서 뚫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간다 했죠. 뚫었기 때문에 더 간다. 자,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미리 이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자, 어제 지지받고, 반등이 이렇게.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일단은 요 4,275원을 한번 찍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된다. 세 개 했죠. 또 뭐 해볼까요? 동양철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1,780원. 네, 동양철관 차트도 여러분 이거 딱 나오잖아요. 지금 1,780원 그죠? 그럼 밑에 948원 요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냥 그 뒤에 요 자리 그대로 입력해요. 그냥 이렇게 요거 고가 저가 자 1,270 그죠? 1,465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자고요. 자, 매수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해야죠. 매수합니다.
자, 올라 1차 목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이익 실현해야 되죠. 얼마 먹었습니까? 20%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받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1470까지 가겠죠. 이렇게 보이세요? 딱 찍는 거 보이시면 거래량 딱 터지죠. 이익 실현 물량 나왔죠. 우리가 이런 윗꼬리에도 팔수 있단 말이에요. 요걸 지우면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계산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한번 팔고 20% 먹고 1460원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 먹냐? 45% 올라. 그 주가가 빠지죠. 지금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만큼 내려 다시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응이 쉬워요. 상당히 명료합니다. 명료하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분봉도 가능합니다. 분봉도. 뭐, 최근에 뭐, 종목 동우 펌프탭 뭐 이런 것도. 일단은 하락파가 나오는 것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런 자리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5,400원 때부터 5분봉이에요. 5분봉이고, 5,400원부터 시작해서, 뭐, 4,155원까지. 5,400원에 4,155원 빠졌다, 그죠? 그러면, 5,400원. 4,155원. 얼마예요? 4,630원이잖아요. 4,630원까지 반등 나온다. 그리고 그 위에는 4,925원. 자, 요 자리까지 반등 나온다. 끄어놓고. 보이십니까? 딱 아침부터. 빵. 이거는 이때 우리가 팔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기서 못 팔아요. 아침에 떠서 어떻게 팔아요, 이거를. 근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4,630을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걸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 위에 있는 자리죠. 보이세요? 딱요 자리에서 힘의 양봉과 음봉 지금 교차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자, 세력들도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뭐, 삼성전기도, 우리가 삼성전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피보나치가 이렇게 100%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27,500원이고요. 밑에는 9,100원입니다. 127,500원. 9,100원. 자, 얼마예요? 104,400원. 고위가 113,200원. 14,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고? 1차. 그 다음에 2차. 그죠? 크게 놓고 볼게요. 보이십니까? 1차 돌파 넣으면 1차, 2차까지 가죠. 2차에서 넘어가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이거 팔아야 된다. 근데 없으면 몰라요. 없으면. 없으면 더 가나? 더갈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13,000 요 자리에는,
11만 3200 이 자리에서는 팔아야 된다. 아는 거죠. 일단 한번 팔아야 된다.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 다시 한번 10만 4300원 위로 다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다?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올라가요,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 올라갑니다. 11만 3200원까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세가 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번에 올라가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회원 관리 스타일은 단기, 중기, 장기 다 합니다. 다 하고 단기는 그날 당장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미리 선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하지 않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데 지금 금요일날 했던 종목은 그날 곧장 올랐어요. 그날 곧장. 그리고 네, 그렇게 했고 피보나치 계산법은 이렇게 안 되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을 한 번씩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한번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필룩스 괜찮아요. 필룩스. 필룩스는 가죠. 필룩스는 가는 차트죠. 필룩스는 이제부터 반등 나올 거예요. 계산을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는 결과를 증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까지 간다 이거니까 결과가 나온 것도 괜찮은데요. 이건 12,900원 치고 그 밑에 3,430원 치면 됩니다. 요거는 7,050원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얘네들이 요 만들어놨죠 이미. 딱 차트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단기 파동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7,860원 그러면 5,135, 5,125원까지 여기서 한번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고 1차 목표가 5,120원 아시겠죠? 지금 더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5,120원까지 가더라도 이미 10% 이상 먹는 거잖아요. 15% 가까이 되지 않나? 짜짜짜. 드림텍. 아, 계산을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지. 이런 건 앞으로 진행되는 거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만약에 파동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73,900원에서 47,600원까지 빠졌잖아요. 저도 이거 LG하우스 방금 쳐왔는데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입력합니다. 여기 73,900원을 여기 입력하고 47,600원을 여기 입력하면 돼요. 73,900원 밑에 47,600원 이게 57,650원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얼마예요? 63,900원. 자, 이 표시를 해놓고 보자고. 자, 보이세요? 윗골이 달리면 보이십니까? 신기하죠? 얘네들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윗골이가 딱 달리잖아요. 갭으로 딱 뜨죠? 자, 갭은 돌파가 약합니다. 윗골이 달리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가겠죠. 1차, 2차. 보이십니까? 거래량 나오죠. 63,800딱 찍잖아요. 딱 여기까지. 그냥 1차 팔고 2차 팔면 돼요. 우리가 이걸로도 수익 나는 거예요. 이걸로 수익 나잖아요. 이거 우리 여기서 사는. 5만 원에 사가지고 57,600원이 몇 퍼센트예요? 응? 14%. 5만 원에 사가지고 63,000원이 얼마예요? 26%네. 계산되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차트가. 더 올라가 어쩔 수 없고 포기한다. 그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들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된다. 1차, 2차만 해도. 결국 이런 거는 또 빠지거든요. 이 뒤에 파동 볼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이건 보면 되는데. 자, 녹화 방송 해놨습니다. 녹화 방송 해놨고,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녹화 방송 올려놓을게요. 요렇게 이제 보는 것들을 미리 이제 아시던 분들이 이제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 TV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도 이제 저번 주에 개설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날 개설했는데 2만 명 정도 주식 사실 유튜브가 2만 명이 좀 힘들어요. 사실 유튜브도 많고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주가 반등 계산기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런 기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구독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기를 얼마 전에 모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 시청자로서는 정말 많은 인원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거의 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기에 오셔서 가입을 하셨어요. 제가 요번 달에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또 추가적인 나중에 가입이 진행되면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요런 것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포만 안 하시면 돼요, 유포. 계속 또 종목 한개 보면, 뭐, SM도 잠깐 볼게요. 눈에 딱 띄는 종목. 이런 것도 보이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48,600원이잖아요. 저가 27,000원 아니에요. 계산하면 되죠. 이게 쉽죠? 적어볼까요? 48,600원. 저가 얼마예요? 27,000원이죠. 얼마까지 반등 나와요? 35,300원. 따다다다다. 그럼 우리 여기서 산다고 하자. 가정합시다. 여기서 3만 원에 샀습니다. 이게 살수 있겠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 먹는 거예요? 3만 원에 사가지고 35,300원 가면 보자. 17% 먹는 거다, 그죠? 17%. 17% 18% 되네. 17% 18% 한번 먹어봅시다. 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신기하죠? 네. 제가 요거는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개방송 지난주에 할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은 35,300까지는 한번 올라간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죠? 딱 여기까지 딱 올라가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돌파되면, 돌파봉 뜨면, 이런 돌파봉이 뜨면, 그때 또 사면 돼요. 그때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43,000까지 올라가겠죠. 돌파가 되면. 돌파 안 되면 빠지고. 돌파 안 되면 빠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느님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잠깐 볼까? 삼성화재. 이런 것도 뒤에 이거를 하면 제가 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되죠. 이제. 또 눈에 딱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여기 빠지잖아요. 요거 얼마예요? 2250원이죠. 이거 적어요. 요거를 요 고가를 여기 적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해 보여도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심플하게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까 방송 5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 걸렸습니다. 밑에는 14,400원이에요. 자, 16,600원에서 18,000원. 요렇게죠? 요렇게죠? 그죠? 요것도 같이 보자고요. 18,000 맞나? 맞네. 자, 갑니다. 매수합니다. 15,000원에. 16,000원 가면 1차 한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2차로 한번 또 팔아야 되고요. 가자. 가자. 보이십니까? 딱 걸리죠? 딱 걸리죠? 딱딱 걸리잖아요. 이걸, 얘네들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15,000원에 사가지고 이미 또 여기 한번또 10분 또 먹는 거예요? 그래 또 가면 또 먹는 거예요? 시간 얼마 걸렸어요? 한 2주 걸렸나요? 돌파했겠지, 돌파했죠? 돌파봉이니까 언제까지 또 18,000원까지 올라가겠죠? 자, 1차 이익 실현 반 했고, 나머지 2차로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30% 먹는 거예요. 자,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이시죠? 힘을 붙이는 거죠. 보이십니까? 딱 여기까지. 18,000원 고가 딱 찍자. 이거 묶어 놓는 거지. 더 가면 어쩔 수 없고. 여기 돌파해서 더 가면 더 보유하면 되지. 자, 보유하면 되죠. 묶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개 했나요? 3개 했나, 4개 했나 했죠. 지금 몇개 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개 했네. 그 S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반등이 좀더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좀 넓을 것 같은데, 뭐 7,300원부터 시작해서 1,320원까지 빠졌거든요. 최소 3,605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분봉으로 만약에 보면, 여기 이제 2,995원이 보이시죠? 여기 요 적혀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저가 요거 적어 봅시다. 넣을 수 있는지. 1,960원이네. 2,355. 자, 보이십니까? 거래량 터지는 거. 딱 여기서, 여기, 딱 요 선에, 여기서 거래량이 딱 터지는 거.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또. 자,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딱 여기까지 딱 맞죠? 맞고 빠지네, 맞고 빠지네, 지금. 지지 또 받는 거 보이세요? 지지? 또 돌파했으니까 이거 좀더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2초, 요까지 올라왔다 내려오는데, 지금 힘이 좀 부족하죠? 이런 거는. 조금 쉬었다 가겠죠. 그러니까 분봉도 돼요. 5분봉 되고 3분봉도 되고 다 됩니다. GS 건설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반등이 어디 있는데요? 아, 요 뒤에 요걸요. 요거는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4,235, 42,350원. 그 밑에 자리가, 뭐, 여기를 잡죠. 그러면. 요 자리를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35,100. 하하, 정확하죠? 정확하죠? 네? 보세요. 방금 했잖아요, 우리. 요 가격이 지금 어디에 걸렸어요? 여기 딱 걸렸잖아요, 지금. 다 됩니다. 이거는 뭐, 분봉도 되고, 대형주 되고, 소형주 되고, 다 돼요. 여기까지가 딱 반등이었어요, 요거는. 요것도 되겠죠. 요것도.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 되겠죠. 56,500원 적고, 그 밑에 38,700원 요거 적으면 되죠. 얼마예요? 45,500원. 49,900원. 49,7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리죠. 또딱 걸리죠. 보이세요? 걸리는 게. 근데 우리가 이 선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모르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꼭지인지,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 몰라요. 단기 고점인지. 근데 우리가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출된 45,500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면, 아, 여기가 반등이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1차 이익 실현이죠. 1차 이익 실현. 4만 원에 사가지고 4만 5천 원. 또 많은 그 10% 또 먹는 거예요. 1억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며칠 걸려요? 6거래일, 6거래일. 어, 돌파했다.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어, 근데 여기 힘이 없다, 그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계속 여기서 맞고 빠져.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에도 게시를 해놓을 겁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 그거 다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여기에 와우넷에서도 요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그 10월 달에 요번에 처음으로 런칭을 해서 거기에 우리 1기 교육생 분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 역사상 정말 한국교육 역사상 정말 역사를 끌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뭐 또 추가로 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요 계산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랄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 그 산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알고 거기에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수익도 쟁취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